네, 전 세계 190개국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 자! 뭐? 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니라. 솔로 탈출을 꿈꾸는 만년 솔로남 강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솔로 솔로들. 저는 솔로 솔로입니다. 저도 솔로입니다. 변해 버리던 순영입니다. 순영 씨. Guten Tag. Wie geht es Ihnen? Ich heiße Amber. 이건 뭐예요? 어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제 이름은 앰버입니다. 이런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여성포유의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부터 계속 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늘 게스트분들도 저희랑 같은 솔로입니다. 험난한 가요계에서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솔로로 매력을 100% 발산하고 계신 바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한 팀으로서 왔다고 제가 이거 들었거든요. 오늘 완벽합니다. 이거 MC분들하고 대결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겼다? 죄송합니다, 강인님. 네, 이겼습니다. 전 세계 팬분들이 많이 보시는 프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전 세계 팬분들이 다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 For you! 화이팅!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형 기회 넣기 없어요. 여성분 솔로데이 특집. 저는 이분들 일당백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화려한 분들입니다. 바로 유키스의 수현, 천둥, 주니엘, 블락비, 박경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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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경이. 안녕하세요.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안녕하세요. 솔로 앨범을 갖고 돌아온 블락비 박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로 활동한 주니엘입니다. 니엘이. 네,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박경 씨가 가슴팍에 강아지 두 마리 데리고 오셨네요. 네, 근데 저도 와서 알았는데 엠버랑 옷이 아예 똑같더라고요. 그쵸? 커플룩이. 사귄다! 커플룩이. 사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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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여기서 잡아내네. 아니, 바지까지 입었는데요? 딱 걸렸다. 스타일링을 맞춘 김에 그럼 커플 댄스나 뭐 의왕이 맞춰서 할까? 뭐 몸을 좀 흔들어 볼까요? 그러면 저 원래 저희 블락비 활동할 때 허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추는 춤이랑 엠버가 솔로곡 나왔잖아요. 그때 들어가 있는 춤이랑 비슷한 춤이 있거든요. 네이네이 춤이라고. 그걸 한번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맞췄어요? 네? 준비하고 왔네? 아니야, 준비하고 아니에요. 정적이네. 경희!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요. 안 돼. 진짜 이 두 분의 이 케미가 오늘 정말 방송 기대가 됩니다. 수현 오빠가 솔로 앨범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일본에서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요. 저 유키스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솔로 앨범을 일본에서 냈는데요. 키미다케오. 들으셨어요. 타이틀곡이 키미다케오라는 곡인데 그냥 발라드 곡이에요. 같이 들어갈 수록곡은 그 타마키 코지상이라고 옛날에 안전지대라는 그 보컬리스트 분이 만드신 노래가 있는데 멜로디라는 노래를 제가 커버를 해서 같이 두 곡을 해서 싱글을 냈었어요. 그러면 타이틀곡 살짝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요? 그럼 딴 데 가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 좀 떨려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 난 이가 테모 노리코에 라레루사
남이 다다테 가나라즈 누구일루요. 여기까지. 천둥 씨에게 또 SNS 아이디 네. 천지둥이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천둥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솔로 전향을 하고 네, 처음으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이제 좋은 기회로 드라마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 찍고 그러면서 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앨범 발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신데 내년 초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싱글로 하나를 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준열 씨에게 또 질문을 또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성공적인 활동을 마무리한 소감이 사실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활동을 되게 짧게 했는데 준비도 2주 만에 되게 급하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한 앨범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노래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컨셉 있어요 앞으로? 다음 일단은 제가 맨날 이게 막 지금도 머리 엄청 길게 붙이고 샤랄라한 컨셉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예쁜 컨셉을 좀 버려보고 싶어요. 걸크러쉬 같이 그러니까 못생긴 컨셉. 아 못생긴 나리 컨셉. 그러니까 아 못생긴 컨셉 막 개바지 입고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제가 곡 하나 써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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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 하루만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음악적으로 비디오보다 오디오를 더 신경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막 치마 입고 제가 첫사랑 이미지로 처음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 되게 그렇게 예쁘고 어리고 소녀 이미지로 가는데 좀 그걸 좀 버려보고 싶다. 자 우리 박경 씨에게 또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솔로 활동 소개와 앨범 타이틀곡 좀 잠깐 좀 들려줄 수 있는지. 저의 싱글이 9월 21일 날 발매를 했는데요. 네. 보통 연애라는 노래고 이제 제가 프로듀싱하고 작사 작곡한 노래고 이제 피처링으로는 박보람 양이 도와줬어요. 네. 네. 아, 박보람 씨 때문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형이 제 곡을 들어주신 것마다 감사하죠.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그럼 우리 박경 씨 보통 연애 그럼 노래 살짝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요. 그럼 내일 그럼요. 내일 편하시면 내일도 괜찮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만 들려주세요. 정말 진짜 노래 정말 좋아해. Yo. 이런 걱정 바보 같은 거 알아. 근데 사실은 말야 이건 너 변할까봐 혼자 먼저 하는 자기 방어 같은 거야. 그러니 나와 같을 거라고 말해줘. 어린애같이 유치한 날 달래줘. 뭐 이런 네 분은 저희 어성포유 벌써 저는 저희라고 쓰네요. 어느새 너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거야. 1부터 3까지 적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요. 각 구역마다 전 세계 팬들이 보내준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리퀘스트를 제대로 완수하면 성공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한번 실패할 때마다 기회가 하나 사라지고요. 그렇게 3번의 기회가 모두 사라지면 글리맙을 완주해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황금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빅 찬스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한 시간은 따로 없고요. 글리마블 한 바퀴를 돌아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글리마블에 도전만 한다고 해도 전 세계 팬들에게 최고의 노래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매 게임마다 가장 잘한 멤버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이 네. MVP로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네. MVP는 빅 선물, 팬타스틱한 선물 드립니다. 네. 아 진짜요? 선물은 정말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공개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솔로데이 팀은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어떤 노래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네, 오빠들이 저한테 제가 홍일점이라고 양보해 주셔서 네. 제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곡을. 네. 자 벌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워송포유 공식 SNS로 쿵후쿵이님께서 보내주신 벌칙인데요. 고3차 마시고 MVP 얼굴 몰아주기입니다. 얼굴 몰아주기 셀카 있잖아요. 자 오늘 솔로데이 특집으로 진행되는 어성포유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보내주는 리퀘스트가 담긴 글리마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실 분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준일 씨가 하신 거 제가 먼저요? 네, 이벌스트니까. 나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 준일 씨가 먼저 우리 예, 네. 주사위를 잡으시고. 오! 와 처음부터. 샤이니! 아, 그래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락피 지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 잘했으면 좋겠어. 이상한 엉뚱한 기획을 싫어하지만. 박경이 머리로 하는 게임이 너무 강해서 저는 몸으로 하는 리퀘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 리퀘스트는 트위스터 게임입니다. 지난번 MC 지인 특집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손발 빼고 몸에 바닥에 가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블락비 전원이 함께 어설픈 보유를 꼭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꼭 성공하세요. 화이팅! Peace out! 트위스터 게임을 해달라는 블락비 지코 씨와 미국의 알로라 님의 리퀘스트였습니다. 박경 씨, 지코 씨 안지 오래됐다면서요? 몇 살 때부터 친구예요? 아,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예전에 그 지코 씨에 대한 기억은 어때요, 학창 시절에? 어, 안 좋죠. 안 좋다는 게 어떻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지코는 중학교 때부터는 되게 정말 바른 생활을 살고 미래지향적으로 되게 살았던 애였어요. 일찍 철이 들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조금 뭐랄까, 네. 자유로운 영혼. 원래 그때도 친했어요? 네, 그때부터 친하다가 네. 지코는 일본으로 유학을 하고 전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서로 음악을 시작해서 만났어요, 같은 회사에서. 우연히?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지코가 처음에 데모 탭을 넣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돌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를 추천하게 돼서 제가 가게 됐어요. 와, 인연이. 자, 그럼 게임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회전판을 돌려서 나오는 색깔과 손발 위치를 트위스터 판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이때 손발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탈락입니다. 네. 자, 멤버 대 박경. 자, 1라운드 대결입니다. 민용 씨가 먼저. 자, 레프트 앤 왼손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오른손 파란색. 오! 뒤에서 눈동이 안 가요! 와, 진짜! 누가 누구 안 그랬어! 진짜 커플이야! 와, 진짜! 제가 그 좋은 분위기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됐다, 나왔다. 왼발 빨간색. 아, 좋다! 오오오! 아니야. 왼손 빨간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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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간색 어디? 너 뒤에. 오른손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MC팀 엠버 승리입니다. 왼손 파란색. 아이고. 왼손 파란색. 왼발 초록색. 진짜 심판을 좀 봐주셔야 돼요. 엉덩이가 닿나 안 닿나 잘 봐주셔야 돼요, 엠버 씨. 오른손 빨간색. 그렇지. 왼손 초록색. 와, 와. 잠깐만. 와. 와. 오른발 빨간색. 와, 잠깐만. 진으로 오빠 좀 안 오. 이게 되잖아, 이게 되잖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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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와, 잠깐만. 와, 이거 찢어질 것 같은데. 왼손 초록색. 잠깐만. 할 수 있어. 돼요, 돼요, 괜찮아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제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되게 힘들어 보여요. 오른발 초록색. 제가 너무 무서워. 아, 진거 아닌가요, 그럼? 아, 진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데? 없진 않을 거야, 없진 않을 거야. 어, 어디, 어디, 어디? 전동 오빠, 혼자 와. 전동 오빠, 혼자 와. 가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부터 돌리겠습니다. 네. 자, 왼발 노란색. 아, 왼손 빨간색. 아, 진짜 힘들어서. 아, 잘못했어, 막. 오른발 빨간색이요. 형, 바보 같냐? 오른발 빨간색. 오른손 파란색. 오른손 파란색.
스파이더맨한테 다니는 아야 왼발 왔다 치웠다 치 아야 왼발 왔다 치웠다 치 야 진짜 치웠다 야야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진짜 아파서 그래 빨리 왼손 노란색이야 왼손? 아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 쥐야 빨리 야 빨리 해봐봐 쥐였어 빨리 야. 자, 아 왼손 빨간색. 왼손 빨간색. 아 나 우두둑 우두둑 소리 계속 나.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야 빨리 해줘 진짜 부탁이야. 왼발 빨간색. 왼발? 오빠. 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어떡해요? 내가 먼저 다 네, 먼저 오셨어요. 아, 그럼 나 어떡해요? 진우 씨는 네. 너 저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할 수 있어? 네. 너 저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할 수 있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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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른손 노란색. 아! 예, 벌써. 아, 너무. 아, 지금 우인도. 아, 어차피 산재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사위 던져주실 분을 선택해 주시죠. 나머지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주사위 던지는 것도 운이 필요해요. 제가 던질게요. 천둥 씨. 아, 천둥이 원래 주사위 던지기도 유명하죠. 이번 황금 열쇠 바로 MC 찬스입니다. 뭐 좋은 거예요?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하는 MC와 자리 체인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MC가 다음 도전에 솔로데이 팀이 돼서 게임을 이어나가고 솔로데이 멤버 중 한 명은 MC의 자리로 와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찬스 바꿀게요. 아, 그래서 네. 야,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거냐? 아니에요. 자, 어떤 MC와 자리 체인지를 하고 싶은지 잠시 상의해 주시고 강인이 형이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오시겠어요, 그러면? 나 보내지 마. 제가 할게요, 그러면. 보면 하겠네요. 강인, 너 나와. 진짜. 아, 준비 준비하네. 약간 메인 MC가 지냈는데요. 와. 약 2주 만에 성과. 네. 야, 진영아 너 그런 마음 먹고 있던 마음 있던 거야, 너? 아니. 아, 제가 먹은 마음이 있네, 제가. 제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경에 살고 있는 홍정민, 성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요청한 리퀘스트는 바로 보단 외우면서 돈 세기입니다. 보단 외우면서 돈 세는 거야? 이렇게 보단을 외우면서 돈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돈의 개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 미션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문경에도 공연하러 오세요. 꼭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문경서중학교에 홍정민, 네. 박성주 학생이 구구단 외우면서 집회색이 리퀘스트를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이 영상을 보니까 네. 아, 저는 MC가 아니죠? 아시죠? 아, 강인 형 거 제 거죠? 네 거야. 네, 점점 재미있는 리퀘스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외우면서 동시에 집회세기. 맞다. 그거 진짜. 얘네들 영하다, 영해졌다. 한마디로 멀티플레이어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2단분은 멀티플레이 되게 잘 하나요? 저는 멀티 잘 안 돼요. 저는 TV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르는 소리를 잘 안 들려서. 팀 대표는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외우면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세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60초입니다. 만약 두 팀 모두 성공할 경우 우승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팀 모두 실패할 경우 오차가 적은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시간은 60초 주어지고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른 이는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3383824493930 5, 3, 2, 1 종료. 네, 여기까지입니다. 66. 66이요? 네. 수현 씨는 얼마나 왔나요? 43,000원. 마흔? 마흔 하나? 마흔 2개. 1,000원 차이에요. 1,000원 차이. 아, 네.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5, 6, 7, 8, 50, 51, 52, 53. 아이고. 그럼 수현 씨와 박근 씨 먼저 나와주세요. 네. 지는 게 좋은 거. 제가 지는 게 좋은 거. 예인은 참 다른 친구예요. 네, 그럼 수현 씨와. 네, 오차가 가장 작은 수현 군의 승리가 됩니다.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 스타트! 이르니 38,000원 둘, 셋, 넷. 일부러 한 끗 차이로 졌어. 일부러 한 끗으로. 준비 시작. 2, 1 땡! 네, 여기까지. 21,000원. 네, 맞아요. 그리고 주니엘 씨는 얼마 나왔나요? 37,000원. 그럼 엠버 씨부터 보겠습니다. 15, 16, 17, 18, 19, 20. 오케이. 됐다. 이거 맞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5, 26, 27, 27, 27, 28. 어? 맞았네! 몇 개였어요? 37,000원이었어요. 문경서 중학교에서 홍정민, 박성주 학생이 보내준 지폐세기 리퀘스트는 실패.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글리마블을 3개를 선택을 했는데 샤이니에서 실패, 리퀘스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리퀘스트를 꼭 성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기회가. Now I'm introducing what today's guest will play. Face to face game. First, two challengers will be invited, and their eyes will be covered. And then they will be arranged to stand face to face with their head touched, with each other, and something will be put between their faces. Challengers have to sense the object placed between their faces and guess that object. See? So easy. Have fun. 네, 실내 가브리엘라님과 메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볼과 볼 사이 리퀘스트였습니다. 아, 이게 진짜 머나먼 칠레 멕시코에서 날아온 수현 씨 팬 영상이라고 하는데. 아, 네. 수현 칠레 멕시코 가본 적 있어요? 저희 멕시코에서는 단독 콘서트를 한 적 있고요. 원래 칠레 공연도 잡혔었는데 아쉽게도 칠레는 저희가 아쉽게도 마주 못 갔어요. 그리고 저 칠레 팬인 가브리엘라님은요, 수현 씨 때문에 성격도 굉장히 밝아지고. 아, 정말요? 약간 원래는 조금 좀 어두운 면도 좀 많이 있었던 분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밝아지시고 수현 씨의 에너지로 인해서 행복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진짜요? 예. 너무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칠레 팬 가브리엘라님과 멕시코의 메인님께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볼게요. 네. 우리 칠레 팬 가브리엘라 님과 멕시코의 메인님, 언제나 저희 유키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응원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자. 아, 무서워.
볼래도 아닌데 진짜. 자 안대를 써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 스킨십 좋아해요 혹시 천둥 씨? 저는 누가 저를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어. 어. 그럼 엠버 씨는 스킨십 좋아해요? 저도 되게 엠버 씨는 엄청 좋아해요. 저 들 것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 앉아 계시고요. 자. 아 무서워 진짜. 아 괜찮아요.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아 눈을 왜? 뚜껑을 열어주시죠.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야! 우와!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못 맞... 잡을 수 있어요. 와, 이거 그 무슨 장갑 같은 거 줘야 돼요. 장갑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움직일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어떻게 들었어? 근데 저 기권... 저 기권... 뭐지? 아니 앉아 계세요. 아 나 만지는 거 엠버야. 자 이제 진짜 실제로 갑니다. 두 분 얼굴을 이제 천천히 옆으로 맞대주십니다. 아 이거 자 맞대주세요. 이거 깨물 아니야 이거 깨물. 우와! 잠깐 움직였어. 움직였어. 이거 움직인다. 이거 뭐지? 다시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진짜 뭐지? 자, 이제 정답을 슬슬 맞춰. 뭐야? 냄새 맡아보면 돼요. 냄새 맡아봐요. 냄새. 그리고 눌러서 냄새. 자, 유영이랑 냄새를 맡아. 아, 이거. 시간 드리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저, 네. 알 것 같아요. 자, 천둥 씨. 네. 돌. 땡입니다, 땡. 아, 왜 오시지? 자, 엠버. 팀 아니에요? 뭔가. 자, 정답. 잠깐만. 네. 정답. 엠버. 오! 빠꾸리? 빠꾸리 맞네? 빠꾸리? 정답입니다! 자, 바로 이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였는데. 예, 제가 여러분 1라운드 이렇게 해서 MC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우리 다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오케이. 야, 거의... 아, 괜찮습니다. 자, 2라운드 여기서는 우리 그 솔로 데이트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어떡해. 자, 일단 두 번째 라운드. 뭐야? 이거 진짜 집... 아, 예. 불안하게 하지 마. 두 번째 2라운드 어떤 물건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우와!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좀 쎘다. 아, 이거 저게 징그러운 거죠. 진짜로? 아, 그냥 움직이는 거야? 아 이거 형! 아 잠깐만! 아 진짜 형 제발! 아 터뜨리고 싶다 없고 이게 진짜 심하다 근데 형 진짜로? 아 나 속이 울렁거려. 자 배고프다. 가운데 되겠습니다. 아 제가 자 두 분 오세요. 우와 차가운데? 뭐 이거 묻었다. 묻었다. 수분크림 아니에요? 주니엘 씨가 생각보다 대단. 냄새 좀 맡게 해주세요. 무슨 냄새? 뭐 이상한 비린내 나는데? 나 맞춰봐도 돼요? 나 맞춰봐도 돼요? 네. 순대. 아니야? 정답. 진짜? 바로 맞추면 이게 무서운 걸 어떻게 맞췄지? 저였으면 저거 분명히 뱀으로 알았어요. 진짜. 제가 딱 보자마자. 준영과 준예엘 대결에서는 준예엘의 승리로 현재 스코어 1-1입니다. 와. 와. 아.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연기를 너무 못해. 진영 씨 봤어요? 공개! 와. 이건 대박이다. 너무 대박. 귀엽다, 귀여워. 스킨십. 두 분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장담 지으시는 거 아닌가? 아, 어떤 부위를 이렇게 터치했을 때 좋으실까요? 아, 정말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방송을 위해서. 네. 근데 팔자 안 끼는 거. 아, 일부러 지금 아시고 그런 것 같은데 팔자 한번 껴주시죠. 네, 제가요? 예. 좀 다를 건데. 야, 나 알아, 맡기지. 아, 네.
야, 나라 맞다. 아, 네. 이게 남자니까 안 돼요. 그럼 지금 이번에 수현 씨가. 네, 수현 씨. 저가 만짐 당하는 거예요? 네, 만짐. 저 만짐 당하는 거면 여기 귀 뒤에. 오우. 약간 여기 귀 뒤에요? 귀 볼이랑 귀 뒤에 있죠. 여기 연골스. 야, 이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좀 여기 귀 뒤에가 좀 여기 귀 뒤? 네. 제가 지금 이제 제 손에는 물건이 있고요. 네. 이제 볼을 한번 맡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뭐야? 아, 잠깐만, 귀 안 돼요,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 귀, 형 귀에 넣을 게 없어요. 형이 귀 넣었어. 충청하고 들어왔다 들어갔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왜? 나 미안해, 미안해. 뭐지, 이거? 잠깐만. 어디 있어요? 이거 좀 대기해줘. 뭐지? 가만 있어봐, 쟤. 쟤 가만 있어봐. 쟤 가만 있어봐.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아, 형 귀야? 아, 형 귀야? 아, 진짜 귀, 어, 귀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 어, 몸 안 좋은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몸 진짜 안 좋은 건데. 아, 형, 어, 그. 어제 술 많이 드는데. 간 안 좋아. 야, 아, 어딨어? 이거 그나저나 어딨어? 어딨어요? 그럼 제가 이번엔 냄새 한 번씩 맡게. 아, 좋아요. 뭐야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정답! 아, 아, 정답! 뭐, 고추! 아, 아니야? 왜 고추 냄새가 나지? 아, 이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아, 정답! 아, 그거 젤리! 뱀 젤리, 아, 꼼토리! 꼼토리! 아, 진짜? 아, 이거야? 많이 핥았어요, 지금. 불과 볼 사이 이렇게 성공입니다. 아, 고마워 가브리엘라 네. 그럼 다음 분은 쥐사위를 던져주세요. 네. 아, 준이에. 어이. 나 두 방금 날씨다. 방금 날씨 또 나왔어. 와. 오, 오. 왔어. 기회 하나 더 뽑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생명 하나 생기는 거야. 오, 두 개! 아, 둘. 방탄소년단! 아, 방탄. 방탄소년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방탄소년단. 어, 초아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에서 박초아님이 신청하신 리퀘스트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신데요. 자, 함께 보시죠. 아, 좋네. 아, 맞구나. 어, 초아이네. 나의 사랑 굿바이. 안녕하세요, 어송폴 시청자 여러분. 저는 AOL 초아입니다. 준이 안녕. 네, 제가 그러면 글리머브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힌트는 바로 딱지치기입니다. 네, 아, 글리머브 꼭 성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초아였습니다. 준이 안녕, 이봐봐. 안녕. 와! 인천의 박초아 씨가 AOA의 초아 씨였네요. 진짜 진짜 깜짝 서프라이즈. 아, 초아 씨뿐만 아니라 SNS로 조조님과 리라마미님이 네. 딱지치기를 해달라는 리퀘스트를 보내주셨었어요. 네. 그 준일 씨, 초아 씨가 준일 씨 덕분에 AOA 멤버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원래 우와. 예전에 수현 오빠랑 같이 있던 회사에서 초아리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 회사에 있다가 이제 회사가 없어지면서 다들 공중분해 됐었는데 초아 언니 제가 데리고 왔어요. 어, 초아 언니 이렇게 영상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언니 잘 돼서 TV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어, 회사에서 또 보고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자, 지금 재료가 보면 달력, 호일, 라면 박스, 한지, 색종이, 신문지, 기름종이, 마분지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한 재료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료 선정할 때는 여섯 명이 다 같이 출발을 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먼저 막대를 보여주시는 분은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저는 또 떨어져요. 떨어진 것도 주워 드셔야 돼요. 저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자. 준비 시작!
와, 아, 잠깐만. 아우, 뜨거. 아. 아. 아유. 아, 안 들렸나요? 저 달려가야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난 음박제! 어우. 자, 진영 씨부터 딱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넘길 수 없는 딱지입니다. 전형적인 라면 박스로 만든 딱지네요. 오! 오! 제 딱지는요, 바로 이 크롬 딱지입니다. 어, 크롬. 우와! 대박! 더 조금 내야죠. 이거 안 넘어가. 우와! 이렇게 딱지 쓰시다가 이거 쓰면 부부 사이에 팔아도 돈 많아, 이거. 친구들이, 아, 야, 배가 고픈데 야유회 나갈래? 고기나 구워 먹자 했을 때는 바로 불탄, 바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박이다, 이거. 얼마예요, 형? 네, 이거요. 제가, 이게 원래 단품으로 2만원 제가 구워 모시는데, 연예인도 특별히 15,800원에 아, 두 종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그래. 우리 박경 씨 딱지 마분지를 겹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작고 단단해가지고. 아, 근데 얘거 진짜 세 보여. 그 힘이 엄청. 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테일이에요 이제 얘는. 아, 테일이 왜 왜? 가라 테일 하면서 딱 치면은 뭔가 네.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어, 포켓몬 같네요. 네. 어. 또 이제 가라 테일아.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것도 잘 치면 잘 넘어갈 거야. 네. 자, 이분 제일 기대됩니다. 어렸을 때 딱지 치기만 하다가 네. 우연히 캐스팅돼서 가수 됐을 것 같은 분. 네. 제가 딱지 이름 쳤습니다. 네, 뭐라고요? 강인이. 강인이 그냥 이름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3 별 되는 거 너무 세 보이니까 강인이 가자 강인아! 가자 강인아! 오, 됐어. 저는 요즘에 또 앤트맨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네. 앤트 사이즈로 미니 미니 딱지 무게 조절도 됩니다. 미안한테 손도 딴 데 가서 놀면 안 되는데 큰 애들 너한테 와갖고 좀 그렇게 좀 아니, 그래. 예 세요? 예 세 된다? 네. 야 어떻게 예 봐 색깔은 잘 맞추셨네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어느 팀이 먼저 공격을 할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죠. 네. 자, 우리 팀 대표 진영이. 네.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 아, 겸손하신 대표님이 나오셔. 직원들에게 본이 되는 예. 자, 자 가위바위보. 와, 아, 좋았어. 어떻게 공격 수비? 저희가 성공 가겠습니다. 아, 아, 성공 좋습니다. 노래 여기 좋은 거 가지고. 아, 진짜 귀여워 죽겠어. 어떡해. 넘는다 강인아. 너의 힘을 보여줘, 강인. 아, 너무 잘 봤었는데. 저 다음 박경희. 네, 전 테일이로. 어, 갑니다. 테일아! 가자! 어, 더 붙었어요, 이거. 땅이 더 붙었어. 아, 이거 재밌어요. 바닥 자수로 아니에요? 이제 제 딱지의 이름 밝히겠습니다. 이 딱지, 멸치 은혁입니다, 사실. 멸치 4만 마리로 만든 바로 그 딱지죠. 밀어가지고. 네, 이제 군대가 있는데. 어, 저 안 넘어가는데.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제가 은혁이 잠깐 불렀습니다. 우리 멸치, 황금 멸치. 아니, 딱지 바닥에 놓으시죠. 진짜 귀엽다. 아, 참. 이거는 바람으로 날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 쳐가지고. 오! 갑니다. 아! 아! 자, 어. 아! 자, 어. 방어력이 높아. 자, 강행이 갑니다. 좋아. 오! 오! 잘 버틴다. 와, 이거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불쌍해. 오오오오 준비했어. 우리 딸 그냥 먼저 하기. 천둥이가 엠버 거. 자, 우리가 빠바바바바바. 한방에 이렇게 되면 끝이죠. 네. 저희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죠. 이건 다이죠. 저 생명 하나만 주세요. 생명 하나 드릴게요. 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생명 하나 드릴게요. 아. 네. 오. 아, 와. 아, 이거 좋다는데. 오!
아유, 내장도 하게. 와, 그냥 끝냈는데요? 그래, 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아, 쟤 죽은 거야. 하겠어, 와, 페리야. 자, 한 개 나와봐. 한 개 나와봐, 나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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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자기 거 파괴했으니까 안 돼요. 아, 또. 대박이다. 오케이, 나 가게. 이제 어, 됐다. 끝났다. 야, 누가 하나 죽어야 돼. 끝날 게임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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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아! 아! 미친놈. 아! 감독님, 이거 KBS 소품실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그냥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 세트에서 걸어놓자. 자, AOA의 초안님이 보내준 딱지형 리퀘스트는요, 솔로데인 팀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와. 아. 아, 여기서 북한 이상 나오면은 글리마블을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에요. 오. 벌칙 안 받으셔도 돼요. 오. 자, 이제 주사위를 던져주십시오. 누가 던지시겠어요? 오늘 주니엘이 감이 좋은데. 네, 아까 3위를 계속 던지셔서. 또 언제요? 야! 야! 이렇게 세 칸이 나와서 오늘 글리마블은 성공입니다. 아, 올라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어렵게 글리마블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 근데 오늘 너무 게임 재밌게 했고요. 어,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글리마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다른 분들 또 어떠세요? 박경 씨. 네, 유익한 시간이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게 약간 즐기면서 예능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조금 딱지의 매력이 좀 빠져서 네. 이제 딱지를 좀 전파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시간 되면 다 같이 압구정에서 딱지나 한번 치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오늘의 MVP가 확인할 수 없죠. 천둥 씨가 오늘의 MVP입니다. 자, 오늘 천둥 씨, 오늘이 솔로데이 특집이었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설마 바로 KBS 10권입니다. 와, 진짜 부럽다. 와, 진짜 부럽다. 와, 그렇게 받으면 친구 사귀셔서 같이 가서 식사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10권 4장 준비했습니다. 4, 4, 16, 16,000원 상당의. 아, 오늘 네. 오늘 고생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주 동안 함께 해주신 스페셜 MC 지영 씨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끝으로. 네, 끝으로 솔로데이. 준희 씨가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준비한 곡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송포유의 글리마블은 여러분의 리퀘스트로 완성됩니다. 아. K-POP 스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썸포유 강인! 엠버는 다음 주에 공찬이와 찾아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굿나잇!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굿나잇!